뭔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앉아, 앉아. 야, 여름 특집으로 요가 하러 한번 와. 어? 제가 특집이긴 해요. 내가 비보잉 하니까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언니보다는 확실히 잘 출 것 같아. 웃기고 자빠졌네. 춤추는 거 거금이들이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알아, 솔직히? 나보다 네가 좀 더 못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아니 언니는 약간 스타일이 관광버스 스타일이라서. 너는? 난 그냥 못 쳐. 난 담백해 그래도. 비보잉도 운동인가? 약간. 아니 나도 비보잉이 춤인 줄 알았는데 춤도 맞아. 근데 운동도 맞아. 왜냐면 파리 올림픽의 종목으로 선정이 됐대. 아 이게 올림픽 종목이에요? 오늘 선수를 모시는 건가? 예비 국가대표로 모시는 거지. 너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창피해. 진지하게 좀 이해봐. 너 맨날 우리 채널에서 너무 웃기기만 했어. 난 한 번도 웃긴 적 없어. 이게 기분이다. 뭐야? 왜? 들어가? 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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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거들먹거리게 얘기 서있는 거 아니야, 비보잉은? 비보잉이 무슨 이래. 뭐 비보잉 뭐 이러지.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희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뷰브북입니다. 저희 둘 다 자칭 뭉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버원 국가대표 비보잉 포켓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자기소개랑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몬스터에너지 바이크를 대표하고 있는 비보 포켓 김주라입니다. 그러면 비보이 분들이 다 약간 네임이 있는데 왜 이름이 포켓이에요? 포켓나? 뭐 어찌하나 그런 느낌 비슷한 건데 네. 심심해서 그냥 큰 여행용 가방을 제가 들어봤는데 네. 멤버분들이 딱 너 내 주머니에 넣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귀엽다. 네. 그럼 몇 살 때부터 이 네임이 네. 된 거예요? 저는 일단 29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름을 가진 거는 거의 아 그럼 경력 상관없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면 우리도 이름 지을까? 네, 스승님이 근데 지어주시면 되게 뜻깊을 것 같아. 아 제가요? 뭐라고? 네. 그래. 으뜸 씨는 뭔가 힙업뜸을 사용하니까 네. 뭔가 비걸 힙으로 사용해도 네. 비걸 힙! 힙 갑시다. 힙! 힙! 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얘 부끄러워 어떡해? 얘는 어때요? 팝! 어때? 아? 팝! 팝? 확 튀어오르는 아, 팝. 나는 힙, 너는 팝. 힙합? 그래서 연달아서 하면 우리는 비걸 힙합이 되는 거지. 근데 오늘은 뭐 게임 같은 거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이제 필라테스와 요가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밸런스가 좋으니까 그걸로 한번 포켓님과 대결을 대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팝의 물구나무와 힙의 프리즈. 그래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먼저 팝과 포켓 대결 한번. 오. 네, 와. 그럼 물건 한번 보고 네, 알겠습니다. 포켓 조심해. 오케이. 고.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쓰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아 진짜? 그냥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야 다리 모으고 있어. 와, 나 그림자로 보여 지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와. 오. 와. 오. 대단하다 진짜. 아. 너도 저렇게 잡았대요? 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랑 이거 차이 달래. 엄청 잘하는 거 진짜. 나는 프리즈 솔직히 내가 프리즈 얼마나 해봤다고 하면서 내가 프리즈로 버틴 게 힙.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 스미 고.
잠 이거 팔에 펌핑이 너무 잘 너무 준비 준비 포켓 바로 자 준비 시작 와 아 유튜브 언니도 되게 잘한다 나 얼굴 안 됐어 와 얼굴 돼 아 얼굴 돼도 돼 선생님 됐어 돼? 선생님 됐어 와 잘한다 힙 말이랑 다르잖아 힙 힙 계속해 힙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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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세 와 본격적으로 비보임을 배워볼 건데 오늘 대결이 아니라 합동 무대를 그러지 마 만약에 왜? 팝 싫어? 팝을 싫어하는 것 같아 이 무대다운 무대가 돼야 되는데 무대가 아니라 우리 원클래스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 우리 셋이 선생님과 같이 하는 거라고요? 선생님과 같이 하면 오 그러면 저희 셋이 3인조 무대를 한번 어 대박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오늘의 최종 미션은 이거를 인스타그램 릴스에 진짜 짜증나 야. 아, 나야? 오케이. 힙, 팝, 퍼펙! 이야. 예.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저가 공연이라는 걸 조금 이상인데. 저희 어. 개인 기술도 들어가는 거죠? 그쵸, 하셔야 돼요. 어, 네. 네. 발재간 봐. 기계에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자신감이죠. 아, 저는 자신감. 제 마음 속에 막 내가 춤을 추면 진짜 웃기겠지? 아니 나 진짜 나 그 마음이 있어서 너 웃긴 거 페이크. 거기에 자신감 얹으면 더 웃겨지니까 노력을 해봐봐. 웃긴 게 싫다고 그러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네. 차분히 네.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네. 오른발을 앞으로 차시고 차고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왼다리를 옆으로 옆으로 이거를 고반복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반복.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른다리, 왼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쭉, 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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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빨리면 약간 난장판이 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감 있게. 자신. 난 잘한다. 네. 이렇게 가지고 논다. 타, 타. 타. 이 스텝 말고도 스텝 몇 개나 더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건데 네. 두 분이 잘하셔서 일단 만약에 하나 더 하면 셔플이라고 해요 여기서 오른다리, 왼다리, 골반 틀어줘야 돼요 이게 셔플이에요 오 괜찮은데? 다시 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 동작에서 포인트는 오른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왼다리 골반을 틀잖아요 이때 이 떠 있는 다리를 내리고, 내리고 이 앞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조금 빠르게 되면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런 선생님 선생님 되게 빠르게 해주세요 엄청 빠르게 해주세요 하면 보여줘 포켓 우와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발재간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재밌다 근데 있어 보여 하나 둘 셋 맞지? 네? Nope. 그죠 찍고 달려주세요 이거를 추가하려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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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어요 하고 싶어 추가 내가 하고 싶어요 말씀했던 것처럼 네. 5년 써먹었어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잘하면 나중에 나 비보이 무식 하면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딱 나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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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와! 자! 호! 자! 호! 오른다리를 당기면서 앞으로 탁! 내려놓고 오른다리를 싹! 내려놓고 싹! 내려놓고 돌려서 왼다리 왼다리 탁! 땀난다. 이 스텝만 네. 노래 틀어놓고도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아, 미쳤어.
혹시나 잘못된 광을 저희가 건네지 않았나. 가는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해요. 으뜸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 뒤를 보셔야 돼요. 뒤 봤어요. 뒤를 보고 손을 짚고 네. 슬라이딩 반동을 쳐! 그렇죠! 됐어요? 반동! 반동! 됐어요? 자, 너 차례야! 나도 보여줄게. 어떻게 한 거죠? 그쪽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가는 쪽으로 시선을 보셨죠? 네, 네. 손을 짚고 네. 팔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편해요. 아, 짚고 밀고, 밀고. 짚고 그렇죠! 그래서 딱! 나이스! 이것도 연습이네요. 아, 연습이 와, 필요하구나. 그게 으뜸 언니가 사준 바지인데 땀폭이지. 안에 땀이 막 땀폭이에요, 미안해. 약간 땀폭 같아요. 진짜 더워.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비보잉 하세요. 나는 춤이 싫어. 난 춤 절대 안 배우는데 이건 재밌어. 유산소도 내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좋아요. 그래요? 많이 좋아요. 아 이제 개인기 해야 된다고요? 네, 너부터 해. 나 체력 좀 아끼자. 뒤에 구경 나 먼저? 네. 개인기 그 저는 뭐 할까요? 떠오르는 게 딱 있어요. 슬라이딩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센터 있잖아요. 네, 센터. 여기서 바로 아 내려가셔서 물구나무를 진행을 이야 힙 이제 해봐. 알겠어. 이제 내 차례야. 네. 아까 네 브리즈를 하시잖아요. 네. 저랑 네. 다리 모양 비슷한데 네. 동작이 다른. 네. 그래서 나이키. 좋아요. 여기서 잘한다 힙. 그래서 이 다리 펴시고 이 다리 접으시고. 그렇죠. Too easy. 오 잘한다.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이스. 깊게 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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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습 타임인가요? 와, 와. 5, 6, 7, 8. 1, 2, 3, 4. 1, 2, 3, 4. 1, 2, 3, 4. 라이딩. 네. 저희는 이제 4. 해서 4. 와 근데 아이고. 재밌다 선생님. 네. 아 진짜 재밌는데요? 재밌습니까? 네. 선생님 슬퍼하실 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급해지셨잖아요 두 분 다. 네. 급하지 마세요. 아. 천천히 본인의 딱 멋을 다 보여드리고. 아 내가 팝이다 막 이런 거. 팝이 내가 비걸 힙이야. 내가 비걸 팝인데. 나 이제 데뷔했는데 너 이제 내 거 한번 볼래? 그런 느낌이다. 지금 한 3, 4시간 만에 이렇게 안무를 해서 작품을 한번 작품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안무를 배워봤는데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혹시 아영이 어땠어? 전 춤을 너무 싫어하지만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재밌었지? 저는 이 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성장하려고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 포키님은 어떠셨어요? 또 솔직히 긴장도 많이 하고 네. 부담이 많이 돼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잘하셨어요. 두 분이 너무나도 잘 이끌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텐션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나와줘서 고맙고 아영이 웃겨줘서 고맙고 난 웃기죠.
포키님도 유튜브 채널 있으시죠? 네. 홍보 좀 해주세요. 저도, 네. 저도 일단 비보이 포켓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콜라보를 할 예정입니다. 오, 많이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힙업든 채널과 그리고 하나의 채널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보잉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